여기서도 길 어지간히 좁네. 어이구. 길을 와 이래 어설프게 만들어가지고, 처음에 만들 때 좀 신경 써가지고 좀 단디 좀 만들던도 안 하고. 아이고. 야, 이 안에 골짜기에도 이래 집이 있구나. 아, 참. 여도 억시로 오래됐다. 이거 뭐 건너는 데가 없네. 위에 건너가나? 어우, 따그라. 하여튼, 야. 아씨, 어우, 징그럽다. 야, 근데 이거는 뭐지? 이거 무슨 굴인데, 그 인공적으로 바위를 쌓아가지고 만든 저 굴이네요. 무슨 굴인가 모르겠네. 야, 굴이 꽤 저 안에 깊은데요. 안에서 이 찬바람 나오는 것다. 예, 바위로 그 돌로 이래 쌓아갖고 굴을 만들어 놨네. 이 사람이 그 충분히 수구리 갖고 그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, 예, 그 군형입니다. 이렇게 저 석축을 쌓아갖고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. 이 하수구는 아예 낀데, 그지야? 하수구를 이렇게 크게 만들 리가 있나?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다. 아니, 아, 그 아까 안에 들이대니까 그 찬바람이 씩 나오고 그래요. 이 바깥에 이래 만들어 놓은 것도 또 시골 마을 저 다니면서 이런 거는 또 처음 보네요. 야, 이거 어디로 올라가노? 이 뭐 가는 길이 없노? 따그라, 따그라. 와, 이 흙집도 진짜 오래됐네. 야, 이 골짜기 안에 이런 데 또 집이 있을 거라고는 또 생각도 못 했는데, 이렇게 저 빈 집이 남아 있네요. 이 흙집도 저 보니까 한 100년, 100년은 안 됐겠습니까? 그지? 그냥 제 생각이지만. 이건 뭐, 걸어놨노? 예, 안에 그 소소하이 그 가재 도구들이 그 조금씩 그 남아 있네요. 안에 뭐 좀에는 책자 같은 것도 보이고. 에헤, 이거 뭐 저 전기 이거 뚜껑이 집이가 먹고 이게 지금 거의 뭐 이제 다 떨어져 가지고 그 내려앉을 판입니다 지금. 이거 저 전기 부엌 문짝이네. 이것도 지금 거의 뭐 기울어져 가지고 다 떨어져 갑니다 지금. 아, 이거 저 단지하고 이런 거를 다 버린, 깨졌나? 아, 이거는 새 건데. 아, 금 같구나. 아구야. 이거 뭐 밥상도 있고. 이 장독을 땅바닥에 이제 묻어놨구나. 옛날에 그 시골에는 대부분 이렇게 그 쓰잖아요. 이 장독을 땅에 묻어가지고 여기 이제 김치 같은 거 이제 저장하고. 이래 무야 맛이 딱 있겠네. 야, 뒤에 이거 흙벽 보니까 진짜 오래됐다. 영 흙하고 돌하고 그렇게 이제 그 벽을 쌓아갖고 만들어놨구나.
야, 이거 언제 화전민 그 같이 그렇게 집을 만들어 놨네요. 그냥 흙 구멍 뚫어 갖고 이렇게 창문을 내놨네. 일로도 이게 무슨 구멍인데? 이 무슨 구멍인지 모르겠네. 이게 꿀뚝 그 구멍인가? 그렇겠지요. 이게 진짜 오래됐다. 야, 이 뭐 옛날에 쓰던 운동화도 지금 남아 있네요. 야, 이거 안에 그 가재 도구도 몇 가지 살림살이가 지금 남아 있네요. 저 서랍장도 있고 냉장고도 여기 있네요. 아, 저 위에 저 옛날 여기 저 사시던 저 어르신하고 어머니 그 사진이 초상화가 저 걸리가 있네요. 다른 데로 어디 이사 가신 건가? 아니면 저 사시다가 돌아가신 건지? 살림살이가 지금 그대로 남아가 있습니다. 아, 여기도 또 방이네. 아, 이 천장 보이 완전히 뭐 벽지 거의 막 다 이제 어그러져 가지고 다 지금 내려앉습니다 지금. 집이 오래됐다. 이 옆에는 뭐고? 아, 이게 저 선풍구도 아예 그대로 남아있네. 아따, 저 밑에서 걸어 올라와. 이 지금 오르막길 지금 계속 걸어 올라왔거든. 대 죽겠다, 지금. 여기가 해발 한 500고지 정도 되는 저 마을입니다. 마을인데. 여기 아까 저 차 타고 지나가는 그 동네 주민분 잠깐 만났는데, 여기 사시는 건 아니고요. 그 자기도 그 지금 산소 그 보러 왔는데, 이 마을에 옛날에 한 30가구 정도 살았다 카네요. 자기도 이 마을 출신이랍니다. 근데 다 떠나고 지금 한 가구만 저 사신대요. 이게 참 우리나라 농촌이 이 어쩌다 이래 됐군요. 그지? 아, 이거 시골 마을 돌아다니는 것도 체력이 좋아야 된다 카이. 그래야 뭐 쇠 빠지게 돌아다니지. 맞지? 이것도 흙집인데 거의 이 집도 이제 다 무너져 가네. 뭐고? 아, 나 비료인 줄 알았대. 이거 저 세멘트네. 세멘트를 와 이마에 저 쌓아놨었고. 아, 이거 저 보니까 이 집을 옛날에 이거 세멘트로 보수 공사를 할락하다가 말았는 모양이다. 그지? 그런 모양이네. 그대로 저 포기를 했는 모양이구만. 꼭대기 저 경치는 좋다. 그렇지야. 야, 이 집이 저 제일 꼭대기 집이네. 여는 저 차 진입도 안 돼요. 저 밑에서부터 걸어 올라와야 되는데. 야, 저 얼마나 불편하게 저 살았었고. 이거 전부 돌담으로 그렇게 이제 그 석축을 만들었구나.
제일 꼭대기에 그 있는 집입니다. 근데 이 집에요 사람은 안 사시는 것 같은데 이 닭은 있고 밖에 이동 화장실 이거 쓰는 모이다. 예, 여기 저 사람은 안 삽니다. 사람은 안 살고 닭은 저 밑에서 그 키우는 건가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. 이 꼴짝이가 대나무 있긴 해. 얼음이 그 계곡에서 내려온 얼음 그 물이 그 얼어가지고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. 지금 꽝꽝 다 얼었네. 일로 여가 저 방가산 줄기라 하네. 방가산 이 위로도 지금 보니까 그 집터 흔적이 있네요. 여기도 저 석축을 쌓아놓은 거 보니까 여기도 저 옛날 집터 자리인데 맞네. 아 여기도 집터 자리고 이야 참 옛날에 이 꼭대기에서 왜 살았노? 여기 끝집이 맞네. 아까 저 동네 아저씨 저 가르쳐 주더라고요. 끝이말이 이제 세 집이 딱 하는데 이게 저 세 집 맞네. 터가 하나, 둘, 세 개. 완전 저 옛날에 이 화전민이구나. 여기서 고로까지 옛날에 저 걸어서 학교 다녔답니다. 걸어갖고 한 시간 넘게 걸리다 하던데. 진짜, 진짜 맞겠다. 파고 한번 나갔다가 나가지고 몇십 년 만에 내가 이제 다시 이제 어 그러시구나. 아무래도 공기 좋은데 사시니까 건강은 좋지. 때밀이야. 여 한 서른 가구 옛날에 한 그 정도 살았다 카대야. 옛날에 서른 가구 막 살았구만. 그렇지. 우리 옛날에 저 방탈부터 살았는데 뭐. 저 고향 가신 분들. 도착 잘했지? 욕받십니다. 저는 뭐 고향 못 갔어요. 그 코로나 때문에 꼼짝없이 그 집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그냥 운동 삼아 지내야 됩니다. 왜든지 오늘 고향 가신 분들 그 집에 어르신한테 그 어머니한테 그 만난 거 많이 사 드리고 용돈도 팍팍 좀 주이소. 그게 또 정 아닙니까?